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남을 찾아서 성남에서 판소리 지도하시면서 봉사활동하고 계시는 서혜숙 선생님 만나뵈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서혜숙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애초에 시작을 어떤 시작부터 먼저 해오셨어요? 우리 거 사랑하시는 얘기가. 네, 무용부터 하게 된 거죠. 한국 무용요? 예, 예. 그때는 언제 어디서 그렇게 배우셨나요? 예, 거기도 이제 전적으로 저는 가정주부였는데 네. 이제 그 문화센터 가서 배우게 됐죠. 성남에서 처음에 시작은. 그 한국 무용은 주로 어떤 저 분야 쪽을 쭉. 아, 예. 그러니까 살풀이 네. 또 사랑과 예. 입춤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요. 네, 한량무 제가 굉장히 한량무를 좋아하는데 한량무 그렇게 배운 거예요. 예. 무용 그렇게 공부하시면서 이제 우리 소리 쪽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갖고 계셨어요? 아, 무용을 제가 참 너무 좋아해서 네. 열심히 하다가 네. 어쩌다 보니까 무릎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네. 그러는 도중에 이렇게 성남 그 모란에 네. 판소리 보존회라고 써진 간판이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자꾸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언젠가는 내가 저기를 한번 들어가 봐야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문효심 선생님께서 이제 거기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를 들어가니까 여러 저기 선생님들 이제 우리 봉 선생님도 만나고 네. 우리 김 선생님도 만나고 네. 이제 거기서 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소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리를 하러 갔는데 무용을 한 사람이 소리하는 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용을 하다 갔으니까 도령은 있는데 춘향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늙은 춘향이가 졸지에 그냥 춘향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 선생님께서 소리를 네. 하시고 네. 이제 나는 소리를 안 배웠으니까 이제 네. 갔으니까 그래서 네. 계속 이제 저는 춘향이 역할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좋겠군요. 네. 이제 무용으로 쭉 꾸며서 이렇게 춘향 역을 해오셨던 세월도 꽤 있었는데 네. 마침내 이제 춘향 본 모습 그대로 소리하는 춘향까지 하셨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춘향이를 해서 그 너무 좋아서 네. 내가 언젠가는 내 후배를 꼭 네. 춘향이를 만들어놔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가 소리를 배워서 이제 그 후배 춘향이를 두 쌍을 만들었죠. 아. 네, 그때는 이제 무용이 아니라 소리 춘향이 소리를 하면서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훨씬 네, 훨씬 발전 네. 발전된 모습 그렇죠. 예, 달라진. 그런 새로운 버전으로 예, 또 그렇게 봉사팀까지 만들어내셨군요. 예전에 그 무용했을 때 그렇게 그리워했던 부분은 그냥 스스로 좋아서 그랬어요? 아니면 집안에 어떤 영향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제 고향이 완도입니다. 아, 예,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꿈이러다 꿈이러다 아, 그런 흥타령을 네. 들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게 기회가 항상 그런 게 좋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걸 꼭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접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예전에 이렇게 흥얼흥얼 노래하셨던 그걸 어렸을 때 네. 그렇게 듣고 그런 영향도 좀 있었겠군요. 네.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어머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일만 네. 하셨나요? 네, 일만 하죠. 그래도 우리 서혜숙님께서는 어머님이 못하신 삶의 그런 즐거움을 여러 가지 지금 찾으셨네요. 한국 무용 하시고. 네, 그렇죠. 예, 소리도 또 하시고. 네. 아, 근데 소리 공부해 보시니까는 어떠셨어요? 아, 제가 소리가 별로 이제 그 처음에는 마음에 안 닿질 않아서 무용만 하고 이제 판소리 곡법 이걸 이제 저 김정만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배워와서 이제 자꾸 이렇게 이것만 했지 소리는 별로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판소리가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판소리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판소리 좀 열심히 하고 있고 제자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소리에 바친 세월도 지금 꽤 되시죠? 네, 15년 그러니까요. 10년 넘어가면은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15년 됐으면은 지도하실 그런 입장도 됐을 거고요. 네. 주로 강좌는 어떤 강좌를 하시는지요? 지금 서현 문화의 집 그 판소리 강사로 지금 9년째 하고 있고요. 네. 여기 수진 일동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죠. 네. 거기서 남도민요 강사로 지금 올해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주민들 호응은 어떠셨어요? 아, 주민들 호응은 참 판소리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접할 때는 내가 느낀 거는
조금 쉬운 판소리 반이지만 맘도민요를 약간 섞어서 진도아리랑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쉬운 걸 처음에 접하다가 나중에 판소리를 슬슬 이렇게 접하니까 좀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느낌. 예. 주로 주부님들이 아, 많던가요? 그렇죠. 주부님들이 많죠. 아, 젊은 그래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 그래요. 글쎄, 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서 그렇게 지속성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분 중에서도 그런 분 중에서도 좀 이렇게 연속으로 하신 분들이 좀 몇몇 사람 있어요. 아주 좋아하고. 예, 그래서 그분들은 또 나보다 유명한 선생님들을 이렇게 한테 보냅니다. 가서 더 배우시라고. 아, 그러니까 이제 기본 닦아 예, 주시고 그렇죠. 이제 기본 길 닦음 해 주셔 갖고는 이제 예. 고속도로로는 또 다른 차 예, 타고 그렇죠. 가시고. 예. 그렇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쉽지 않은데요. 너무 또 후덕하신 그런. 아니죠. 저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판소리를 뭔가는 소리가 뭔가를 알아서 정말 제대로 배울 때는 큰 선생님한테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서희숙님께서는 아주 참 넓넓하시고 여유로운 그런 품새가 보이시네요. 되게 자기 밑에서 공부한 분들은 좀 오래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또 집착도 생기죠. 그런데 그렇게 또좀 자질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아주 뭐 주저하지 않고 또 좋은 선생님한테 소개까지 해주시는군요. 여기서 우리 그 강좌도 맡고 계시고 그러니까 서희숙 선생님이 한번 소리 조금만 선좀 보여주세요. 어떤 소리 잠깐 네, 들려주시겠어요? 사철가 잠깐.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으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란.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오날 백발 한심하구나. 그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줄 아는 봄을 반기흔들 쓸데 있나. 얼씨구. 가려거든 가거라. 비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승화시라. 성남에서 활동하고 계신 서희숙님의 사철가 잠시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또 한동안 활동하셨던 데가 성남 문화원에서 강좌도 여시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성남 어떠셨어요? 문화의 집이요. 아, 여기는 성남 문화원은 우리 봉 선생님 하시고 저는 이제 문화의 집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역시나 무용도 지도해 주시고 안무도 해 주시고 소리도 해 주시고 둘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무용은 안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가르치면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창, 안일이, 발림이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 무용을 해서 이 발림 가르쳐 그거 주는데 중요했네. 상당히 내가 좀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소리도 하면서 부채 펴고 이렇게 발림도 같이 가르쳐 주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내가 무용도 예전에 배워서 그것도 참 그렇죠.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신데 예. 사실은 지금 그 소리 배우는 많은 분들이 입으로 이렇게 앉아서 소리하거나 이렇게 서서 소리하거나 이렇게 예. 입으로 이렇게 소리 흉내는 잘 낼지 몰라도 자기 몸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기 좋게 그 상황 대목마다 맞춰서 표현한다는 게 이것도 큰 문제일걸요, 아마요. 네, 그걸 잘 못해요. 소리 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중점적으로 서서 이렇게 하면 부채도 펴고 이그 가사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발림을 제가 이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군요. 그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암요. 어떻게 해야만이 여기서 좀 보기 좋고 그런 모습이 나올까? 그다음에 몸도 언어로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말로 다 하지 못한 부분을 예, 손들 몸짓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걸 보충해 주는 거죠, 발림이. 그렇군요. 예.
배우는 분들은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기리 그게 연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거죠. 예. 역시나 우리 저 서희수 선생님한테 공부하는 분들은 예, 이런 또 덤으로 이런 또 선물도 받을 수 있겠군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안무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소리 배우신 분들이 몸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어색하거든요. 부채 한번 펼 때도 그렇고. 예, 많이 어색하지만 이제 한 번 두 번 하고 또 특히 공연이 있을 때는 예. 중점적으로 연습을 많이 시키니까 예.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주로 그 이제 그동안에 제자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또 공연 또 무대도 감독도 하시고 연출도 해보셨겠네요. 그런 예. 안무 같은 거. 예. 어떤 작품들을 해보셨어요? 특히 내가 이제 주제로 하는 게 사랑가. 춘향이기 네, 때문에. 춘향이 이도령. 네. 이도령 이도령도 역시나. 이도령도 내가 다 이제 가르쳐서. 아 그렇군요. 네, 이도령 역도. 예, 예. 지금 저 현역 때 이도령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합니다. 저보다 연하의 남자입니다. 아, 그래요? 몇 년 정도 나요? 한 8살 정도 연하. 아 대단한 능력이시네. 아이고 웃어. 아유 예예 오죽하시겠어요. 아 그래서 이제 문화생들은 그런 그 안무에 의한 이제 표현으로 이렇게 네. 무대도 만들고 봉사활동 나갈 때 안무 짜고 소리 짜고 이렇게 그런 게 좀 바쁘시겠어요. 네 많이 바쁩니다. 아, 그때 주로 나가는 게 사랑가를 가지고 나가겠네. 사랑가 나가고 이제 다른 팀에서 또 무용도 진도복춤 네. 한량무 뭐 우리 소리 우리 오 선생님 우리 네네. 김 선생님 다 소리 네네. 이렇게 네네. 또 하시고 그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진도 북춤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우리 서 선생님이 아, 안무해 주시나요? 아니 이제 다른 데서 부릅니다. 아, 제가. 같이 네. 오시고 제가 이제 무용은 손을 떼었으니까 판소리 하고 이제 무용은 발을 끊었습니다. 다리 아파서 무용을 이제 세상에 네. 아이고 앞으로 활동하실 때 이제 어떠세요? 성남에서 펼칠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한 축제나 이벤트나 행사도 있고 봉사활동도 있고 그러실 텐데 네. 지금 현재 앞으로 구상은 좀 어떠세요? 제가 이제 그전에는 무용을 위주로 하고 북을 하고 소리를 좀 열심히 안 했지만 네. 제 각오는 지금이라도 좀 열심히 소리를 좀 내 네. 자신이 네. 갈고 네. 닦아서 네.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좀 힘껏 해보고 그래요. 싶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걸 글쎄요. 저는 이제 그 말을 내 자신이 한번 여기서 하고 싶어요. 네네네. 내가 소리를 부르는 거는 잘 못한 것 같아요. 잘 자신이 없고 못하는데 내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몇 박 속에 무엇이 들어간다는 그 가르치는 거는 내가 정말 자신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교육에는 예, 자신 있다. 교육에는 내가 가르치는 강사로서는 내가 자신 있다. 어떤 데서도 내가 가르치는 거는 잘 가르칠 수 있다 하는 게 있어요. 아이고, 그러나 예. 소리 쪽은 제가 많이 잘 부족합니다. 예. 가르치는 아, 것만큼 열심히 네네. 내가 가르쳐서 네. 어, 후진 양성에 네. 더 노력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지금 또 반 양쪽 반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요. 네. 현재 활동하고 계신 쪽을 조금 자치 그 센터라든가 또 문화의 집 네. 한번 소개 좀 더 해 주시죠. 어디 어디에 아, 있는지. 소개한다면 예, 서현 문화의 집에서는 지금 이제 판소리로 하고 있고 네. 여기 수진 일동 사무소에서는 한 30명 정도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어떤 반보다 이 남도민 예. 반이 예. 정원이 다른 데는 20명인데 예. 아주 늘려서 아, 30명으로 늘려서 최고의 인기 반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성남에서 우리 그 한국무용 하시고 또 우리 판소리 남도민요 이렇게 오랜 세월 닦으셔서 이제는 후진 양성하고 계시는 서희숙 선생님 예, 말씀 잘 전해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산여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봄은 찾으왔건만은 세상 사슬슬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오날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딱할 줄 아는 봄을 반기어 흔들 쓸 때 있나 얼씨구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비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입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 상풍 요란해도 제절기를 굽히지 않는 황국 단풍도 얼씨구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천찬 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온 세계가 되고 보면 올백 천지백원이 모두가 백발의 버시로구나 그러지 우정세월은 터덕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라 어하 세상 돈님 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아멘.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재하면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동황산 천흙이로구나 사후에 반반진수 사러 생전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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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들이다는 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까나 그러지 나무 끝끝다리에다 대라 매달아 놓고 굴곡두시 허는 놈과 부모 부려 허는 놈과 형제 화목 오더는 놈 차례로 잡으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본인 네들 서로 앉아 한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흘려가면서 그드렁거리고 돌아보세요.